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크게 나쁜 뉴스가 터진 것도 아닌데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런 뉴스들 보고, 아니 기업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금리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 실적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5년, 10년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할 수 있겠지만, 1년, 3년 이렇게 비교적 중단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거시 경제 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싸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금리가 워낙 싸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이자가 비싸면 투자는 커녕 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돈이 생기는 대로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주식도 모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이 금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다면 주가가 크게 오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계속 바뀌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0.5%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연 8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시장금리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시장금리는 쉽게 말해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우리 개인이나 기업 고객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지만 대출할 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최소 연 2에서 3%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미국의 경우에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investing.com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2020년 3월부터 0에서 0.2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2021년 초 올해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3개월 동안은 1.5% 내외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앞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금리가 급등할 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기준금리도 따라 올리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엄청 빠져나갈 텐데 큰일 났다 라는 우려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등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는 그때서야 아, 너무 지나친 우려였나? 이렇게 시장이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업만 바라보고 투자를 한 사람과 이때 이 시장금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관찰하면서 투자를 한 사람, 두 사람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포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 뉴스를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더 뉴스보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지표를 체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는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관심사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달러 가치가 변하면 그만큼 내 자산 수익률도 달라지기 때문일 건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의미를 넘어서 달러 인덱스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포착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팔고 있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 상품들을 찾아 나선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달러 인덱스 하락 시기가 1980년대 초랑 2000년대 초였는데, 당시 비교적 위험도가 높았던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들 자금이 대거 몰려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면 그 분위기를 따라서 신흥국 투자나 아니면 고성장주 투자, 이렇게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금리와 마찬가지로
investing.com에서 DX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달러 인덱스를 같이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만큼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 금리 인상 우려, 즉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두기 시작한다면 달러가 귀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생길 때마다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돌발 악재들이 터질 때마다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처인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이 달러로 몰려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악재들을 다 쫓아다닐 수 있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만약에 꿈틀꿈틀한다 그러면 아 지금 세계 정세가 뭔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 뭔가 심상치 않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뉴스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 달러 인덱스 하나 관찰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제 지표는 유가입니다. 바로 기름 가격인데요.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물건을 비행기나 배로 옮길 때 기름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개인들은 가까운 예시로 버스나 자가용 타고 어디 놀러 가거나 출퇴근할 때 기름을 쓰게 됩니다. 각 산업의 관계자들은 만약에 기름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미리 기름을 많이 사서 쟁여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아직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긴 뭐한 상황인데 그 기대감에 유가가 먼저 슬금슬금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냐 내리냐는 경기 회복, 침체를 미리 눈치챌 수 있게 해주는 신호가 돼주는 겁니다. 최근에도 역시 경제가 먼저 회복되는 기미 가 보이니까 유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기도 했죠. 이 촬영일 기준으로 유가가 70불을 돌파했는데요. 올해에만 약 6개월 동안 연초 대비 80%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한 기관은 유가가 100불까지도 갈 거다. 왜냐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만 해도 이 전염병이 퍼지면 사람들이 물건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겠구나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이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상 돈을 줘도 안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죠. 아무래도 기름을 보관하는 것 자체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하는 너무 명확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가의 흐름을 보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구나 혹은 침체를 예상하고 있구나 해석을 해보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가 역시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커머디티 WTI 유가 가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금리와 달러, 유가까지. 저도 개별 기업을 보기 전에 이 3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할 만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개별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지표만 잘 분석을 해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미래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런저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에 기반해서 스스로 해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심 잡힌 투자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